2년 만에 우승한 거라서 너무 기쁘고요. 진짜 아주 너무 기쁘고 정말 이런 느낌 진짜 오랜만에 받는 거라서 너무 좋습니다. 솔직히 기대는 아직 좀 안 했는데 그래도 2학년이라서 이렇게 MVP 받아서 너무 형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 좀 형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을 받게 돼가지고 정말 감사 형들한테 고맙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. 어제는 여기 너무 열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 쉬어가지고 아버지한테는 뭐 말씀 같은 거 안 들었어. 이제 더 노력해가지고 아빠보다 이제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계속 훈련하고 노력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옆에서 막진 않았지만 그래서 헬프 사이드에서 도와줬는데 진짜 막기 어렵고요. 그리고 저희 작전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저형이 잘 막아서 이제 팀 잘 이겼는데 저형 그래도 1대1로 붙으면 아직 제가 좀 안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온다면 한번 붙고 싶어요. 올해 목표는 일단 청소년 대표 27도 가고 일단 지금까지 목표는 67 가고 68 가고 이제 그게 제 목표고요. 일단 그걸 이루고 또 다른 목표를 정하고 하겠습니다.